63.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 속담의 의미와 기원. 의미. 이 속담은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사는 것처럼 사람도 각자에게 맞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원.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삶의 지혜를 통해 얻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하며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았는데 송충이가 솔잎만 먹고 사는 모습을 보고 이 속담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표현.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 제 버릇께 못 준다. 예시. 자네는 사업에는 소질이 없으니 차라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니까. 비슷한 속담. 집신도 제 짝이 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그에 맞는 쓰임새가 있다는 뜻으로 모든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자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미천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지만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개천에 살아야 하듯이 사람도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성장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속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그 일에 집중하여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담 활용 사례. 1. 전문 분야의 중요성 강조. 상황. 대학교 신입생이 컴퓨터 공학과에 진학했지만 어려운 전공 과목에 어려움을 느껴 전과를 고민하고 있다. 활용.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고 컴퓨터 공학과에 왔으면 컴퓨터 관련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2.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 찾기. 상황. 친구가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활용. 너 아직도 무슨 일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말도 있잖아. 네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집중해봐. 그래야 롱런할 수 있어. 3. 환경 적응의 중요성. 상황. 해외 유학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는 경우. 활용. 처음에는 누구나 다 힘든 법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고 그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해. 그래야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거야. 4.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기. 상황. 공무원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활용.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말처럼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해. 그런데 사리사욕을 채우려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5.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 상황.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를 건네는 경우. 활용. 지금은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말처럼 네가 잘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속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